아등천유의 천유의 아라함, 천유의 제자들, 상수제자들, 천유의 운명을 일단 주잖아요. 그만기에도 천유의 50인으로 됐습니다. 이제 큰 수만 이제 치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그의 구글자, 빛을 구하는 사람들, 그 나머지 빛을 구하는, 성불하고 대화하는 사람들, 우리가 성불하십시오. 그런 문화를 하는데, 불교는 이제 부처님 닮는 것이 제일 목표니까 그러다 보니 부처님처럼 그렇게 되고자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성불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되고자 하는 것을 구불자라고 그래요. 부처를 구하는 사람. 원차금으로 우리 현대 이러한 대중들을 위한 가닥에 그 무량대중들, 그 앞에 있었던 하지 않는 이 법에 하지 않는 대중들을 위한 가닥에 유수 분별을 하셔서, 분별해서 선하심을,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건 이렇고, 저건 이렇고, 이런 위치는 이렇고, 저런 위치는 이렇고, 하나씩 나눠가면서 분별해서 자세하게 설명한 것을 분별했다고 해요. 분별해서 선하심을 지키셔서, 시등문 차고 타는 이러한 일들이 이 법을 들으면, 부처님께서 앞에, 이 나의 이 깨달음을 보고, 난신난이다, 믿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다, 그렇게 참담하셨는데, 그 법을 말하는 거죠. 한마디로 법화경의 법입니다. 이러한 법을 듣게 될 것 같으면, 이들이, 시중이, 이러한 이들이, 이 법을 듣게 될 것 같으면, 저생업대화입니다. 곧, 큰 기쁨을 내게 될 것입니다. 큰 기쁨을 드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물질적인 이익을 얻어도 기쁠 때가 있고, 또, 더 기쁜 것은, 신심 있는 사람들이, 어떤 불법의 이치 속에서, 참, 그 말씀 맞다. 이렇게 마음에 딱 결합되는, 자기 마음에 딱 결합되는 어떤 그 진리의 말씀, 이 한 구절을 이렇게 우리가 알았을 때, 그걸 접했을 때 그 기쁨은 이런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생명하고도 바꾸는 그런 이제 경제의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뭐, 우리 환경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청양부사 같은 경우는 환경을 만나고, 내 죽을 곳을 얻었다. 이런 그 표현을 할 정도로 환심을 느끼고, 그렇지 않습니까? 육조 해운대사 같은 이런 나무 한집 타러 갔다가, 금강경화의 음무소주 이생기신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어디에도, 매이지 말고, 써라, 내다. 라고 하는 그 구절에 그만 마음이 많이 밝아져가지고, 거기로 그만, 출가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분의 좀 큰 깨달음은 그야말로 내가 이제, 나무 한집 타러 갔다가 그 나무지게 다이아몬드를 한번 짊어지고 돌아오는 길이다.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왜냐? 그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것은 금강경이잖아요. 다이아몬드 수트라. 금강경. 그걸 이제, 오늘에 그렇게 이제 되어 있으니까, 그야말로 금강을, 다이아몬드를 한번 짊어지고 돌아오는, 금강경의 이치를 깨달은 것을 이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집생대환이 곧 큰 기쁨을 낸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무슨 그림을 맞추려고 하는 소리가 결코 아니고, 정말, 가르침 속에서 기쁨을 얻습니다. 우리 군사들도 자꾸 이제, 공부를 자꾸 하고, 한 구절에 깊은 이해가, 가해지고, 야, 참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자꾸 이제, 마음이 거기에, 이해가 깊어지면, 거기서 얻는 기쁨은 이루면 할 수가 없거든요. 쓰겠습니다.
아들을 처한 것과 이거를 아들은 우리들 모든 자금으로 지금은 눈 차고 가면 이제 그다음 성성이라고 일불성을 보이는 것입니다. 성성은 성성으로 말하는 성성의 삶, 그다음 일불성은 이제 바로 그대로 하나의 불성, 부처님의 삶, 그다음 성령과 보살은 성령의 삶, 연달의 삶, 보살의 삶.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 성성이라고 하는 말 소리는 우리 사람들의 각양각색의 그 삶들이 합화되어 있고, 결국은 이제
그 모든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각양각색의 수분, 평창만들의 삶이라고 하지만은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눈을 뜨고 보면은 모두 부처의 삶으로 귀결이 된다.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 부처의 삶으로 귀결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대삼귀일, 그 삼성을 모아서 일성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 부파경의 종지의 그 의미가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 예수도 이제 삼성을 열어서 일불성을 보인다라고 하는 게 그 우리 일반적인 각양각색의 중생의 삶을 통해서 그 속에 부처의 삶이 있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 무엇을 하고 살든지 직업이 어떻든 바로 일상생활이 어떻든 간에 그가 아무 관계없이 그 삶 속에서 우리가 한 생을 돌이키면 그 삶이 그대로 부처의 삶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건 이제 이해를 못하죠. 아주 그 어려운 차원입니다. 보통 이제 뭐 심한 경우는 부처가 되기까지는 삼아선지급이라고 하는 수많은 생을 거듭하면서 오로지 불도만 닦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표현도 있고 또 뭐 수십 년을 뭐 용맹경진 해도 뭐 부처님 그림자도 구경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거 다 생각이 그렇거든요. 각자 자기들의 그 안목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처의 경계와 중생의 경계는 뭐 엄청난 그 거리를 두고 이야기하는 그런 그 불교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아니야. 부파경에서는 우리 중생들의 각양각색의 그 중생의 삶 그 속에서 바로 부처의 삶을 본다라고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5천 퇴석장이라고 하는데 5천 명의 제자들이 자리에서 물러나는데 이 법석에서 법문사라는 자리에서 그만 물러나고요. 뭘 그동안 70년 동안 그렇게 많이 설해서 놓고 할 이야기 다 해놓고 또 무슨 이야기가 있다고 저렇게 빼더니 삼기삼천이라고 안 설해주려고 뭐 누가 알아듣겠냐 어쩌냐 그러면서 그렇게 실경이를 하고 뺏었더니 이제는 또 엉뚱한 소리를 제가 하니까 아이고 뭐 이게 더 들을 것 같다 하고 아주 아프고 허주 아프고 하자 하고 그러면 다 5천명이나 이제 자리에서 박차고 나는 이런 이야기인데 이건 이제 어느 경전에도 이런 사건은 없어요. 이게 실제로 있었든지 없었든지 간에 말하자면 부파경의 위치가 같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높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인간이 아니 나는 평생 죄 짓고 살고 뭐 세속생활 뭐 남 하는 거 다 하고 뭐 남 거짓말하지 나도 거짓말하고 뭐 그렇게 살았는데 이런 삶을 가지고 그러나 보고 중생 그 부처라고 하니 부처의 삶이라고 하니 이게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거지. 난 이해가 안 된다 이거지. 아무리 그렇게 천번만 번 이야기를 해도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네가 부처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어려운 거예요. 그동안 부처님은 하늘같이 높은 자리에 있는 줄 알고 우리도 그 높은 데 올라가야 겨우 무슨 뭐 부처님은 반토막이다 될까 말까 할 정도지 어떻게 내 삶이 이렇게 중생의 삶 그대로도 부처의 삶이라고 하면 이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냐 이해될 수 있느냐 바로 그 점이에요. 그게 납득이 안 되는 거야. 우리도 뭐, 전 뭐, 처음부터 인불사상, 사람이고 부처님이다라고 하는 그 사상을 가지고, 뭐, 사람이 부처님이다 하는 책도 썼고, 또 당신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책도 썼고, 입만 뜨면, 특히 법학에 공부할 때는 인불사상을 이제, 여러 번 이제 강조를 했잖아요. 아주 무수히 강조했는데, 이제, 그렇게 강조했지만은, 그게 마음에 탁 귀합되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야. 이게 어렵다는, 아주 그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5,000명이 이제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그만 치게 이 인도 사상이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이게 뭐 실질적으로 무슨 뭐 그 부처님인데 평생 공부한 분들이 아무리 뭐 들어온 이야기라 한들 오친문이 한꺼번에 그렇게 그 자리를 박차고 부처님한테 어디라고 거기서 그냥 이런 나라를 가졌어요. 그런데 이런 표현이 법화경의 이 법이 너무나도 그동안 들어온 법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열심히 기도하고 복준다 하든 아들도 1등한다 이런 거는 쉽게 받아들여요. 열심히 기도하면 안 되는 게 없다. 이거는 그냥 받아들이고 거의 메달에 목을 매. 그런데 그거는 이해하면서 그것도 사실은 이해 안 되는 일인데도 그걸 이해해. 인과하고 어긋나는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이해하는지 모르겠어요. 욕심 때문에 이해를 했지 않습니까? 내 욕심하고 안 맞았거든요. 인과하고는 안 맞아. 인과하고는 안 맞는데 내 욕심하고 안 맞으니까 막 그걸 왜 달리는 거야. 얼토가 아닌 걸 아는데 왜 달리는 거지. 아무튼 막 그건 그렇다 손치더라도 이철 산이 하늘 같은데 우리 보통 중생의 삶하고 결국 같은 것이다. 그런 인구에서도 사람이 마주친다. 이거 정말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이제 오천 개석경이라고 하는 정말 어느 경지에도 없고 부처님 역사상 정말 이건 희유한 그런 사건이 이제 벌어졌다. 그 내용이 여기서 곧 나와요. 그리고 오천태석장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 시에서 세태를 분별 것을 하리라라고 하는 밑에서 그 네 번째 답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이 시에서는 오사리불을 하사께 원인이 용문을 정하니 그때 세존이 보살이불 하사도야 사리불에게 보아서 내 여의 있는 그대가 이미 너가 이미 은근히 세군이나 청하니 은근이라고 하는 것 아주 진중하게 그래서 뭐, 사문으로 말씀하고, 그 다음에 또, 시로 또, 웃으리고, 읊어서 또, 노래로 하고, 그 세 번씩이나 그렇게 해서, 그게 은근히 진중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은근이라고 할 때하고, 글자는 같은데, 그런 우리가 이해하는 은하고도 훨씬 무게가 되어 있어요. 세 번이나 그렇게 정하니, 기도불신이고요. 어찌? 말하지 않겠는가, 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 아주 사랑하는 제자, 총명한 제자 사리불이, 대인들을, 대신해서, 그렇게 세 번이나 청하는 내가 말할 수, 안 할 수 있나, 해야지. 여금 제청하여, 전사 이름이라. 그대는 지금 제청 자세히 들어서, 전사 이름이라. 잘 생각하고 생각하라. 선자는 그런 뜻입니다. 전. 잘 생각하고 생각하라. 피피피 사회가 피피 사회가 이게 납득이 된다 그런 뜻이죠. 전사위원회야 하나 오당기하야 내가 마땅히 그들을 위해서 분별의 해설을 하니까 분별의 해설이 되겠다. 이제 서류에 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까지 쓰겠습니다. 이시세전이
그래서 그 여의 연문
뭐, 중국만 나가는 것도 아니고, 중국인만 나가는 것도 아니고, 오바스만 나가는 것도 아니고, 오바이만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 사부 대변인이 막 전체가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집중자리, 오차리에서 일어났어. 그리고 부시는 예배하고 나왔네. 예배하고, 부시한테 예배를 드리고, 물러났다. 정말 아주, 어느 경제에도 없는 그런, 그리고 또 있을 수도 없는 이런 사건을 오늘 이제, 우리 접하게 된 것입니다. 또 쓰겠습니다. 전차시에, 소위자오, 왜 이 사람들이 물러갔느냐? 까닭이 무엇인가? 소위자오. 소위가 무엇인가? 차대, 개근 신중, 이 무리들, 차대, 이 무리들은 개근 신중하라. 개의 뿌리가 깊고 무겁다. 그러세요. 무슨 뭐, 도덕적으로 죄를 지었다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무슨 뭐, 사면을 했거나, 뭐, 크게 뭐, 남의 재산을 손해보냈거나, 이런 죄가 아니고, 말하자면, 소견이 없는 걸 말한 것입니다. 진리의 눈을 못 뜬 것. 또, 말하자면, 바른 위치가, 무엇인지, 사람에 대한 바른 위치. 그러니까, 허황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허황한 생각. 어떤 사면, 환상 같은 데 이렇게 사로잡혀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은 죄를 신중하다, 죽고, 배고파. 그 증상만,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하면, 증상만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암환이 아주 높은 암환, 높은 암환을 가진 사람은 그 뜻이에요. 이걸 이제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이 잘난치 하는 거.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그동안 뭐, 수십 년 동안 살아왔고, 내 거 다 들었고, 그래서 뭐, 내가 대충 아는데, 뭐가 더 들을 게 있나? 그 말이고, 뭐,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증상만 이제 잘난치 하는 거. 그러니까, 저는 요거 하나는 그래도, 뭐, 완전하진 않아도 그래도 그런 대로, 가끔, 아이고, 이건 괜찮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불교 TV나 라디오 같은 데 보면은, 어떤 스님들 나와서 대도 않는 소리들 하거든. 그래도, 혹시 그래도 그게 뭔가 하나 주워 들을 게 있겠지 하고,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참고 듣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도반들이 와가지고 가끔, 그거 뭐라고 듣고 있나? 맨날 그거 듣는 소리도 뻔한 거 아니냐고. 그래도 혹시 뭔가 있을 것 같다고 하면서 나 또 듣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증상만, 이거 이제 우리가 그 참 주의해야 할 질문입니다. 아니, 난 뭐, 광경도 공부하고, 고파형도 공부하는데, 그러니까 뭐, 그렇게 뭐 이겠나. 이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부채함이라고 밑에 사람의 이야기도 귀담아 들어서 뭔가 물을 걸 묻고 들을 걸 들어야 된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이건 이제 자기 인격을 성장시켜 가는데 아주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그게 부족합니다. 좀 공부했다는 사람들. 잘난 체 하는 거지. 자기 속으로. 뭐, 겉으로 검경도 하지. 근데 속에 꽉 차있어. 눈을 꽉 차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만 지금 그 이상 드릴게요. 딱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득이다. 얻지 못한 것에도 불구하고 얻었다고 여기고, 그 말이에요. 미득. 얻지 못했음에도 얻었다고 여기고. 미득이다. 증득하지 못했음에도 증득했다고 여기고. 증득한 깨달았다 하는 뜻입니다. 깨닫지 못했음에도 깨달았다고 여겨서 유여차실이다. 이와 같은 손실이 있다. 손실이죠. 나가버리면 뭐 뒤에 나가서 뭐 할 거예요. 고파경 공부하러 안 오고 그 나머지 시간 어디 가서 이보다 더 좋은, 좋고 값진 시간을 뭘로 보냈냐고요. 난 그게 궁금해. 이보다 더 좋고 값진 시간, 가치 있는 시간 뭘로 보냈냐고요.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 인생만 뻔한 거 아니야. 뭐 이런저런 집안의 일이라든지 또는 뭐 그 인연관계, 특이한 그런 그 인연관계 같은 거야. 우리가 불가한 얘기라 어쩔 수 없어. 그건 이제 뭐 목표가 다 나와도 되지만은 그렇지 아니하고 그런 큰 급한 일이 아니고 아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어 이 시간에. 뭐 하는지. 이보다 더 좋은 시간 뭐가 있는지 그걸 좀 가르쳐주면 나도 그거 하고 하려고. 그래서 이와 같은 손실이 있다 이 말이야. 그 이 사람들 5천 명이 물러나가지고 뭐 하려고 어디 가서. 자기 능력 많지 살 거 아니야. 자기 상식 많지 그 시간 보낼 거라고. 자기가 대통령만 이제 대통령 집에서 직무하긴 할 거 아니야. 대통령이 아니니까. 그와 같이 자기 상식과 자기 법에 대한 이해가 얼마 같이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 생각할 수 있는 건 많지 사는데 인생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평소에 양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양식을. 지혜의 양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심심할 때, 일 없을 때 그 지혜의 양식을 꺼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시간을 보낸다 이 말이에요. 내 삶의 시간을. 이 사람들도 5,000명 나와가지고 뭐 하는지, 뭐 다른 경전 넣으려고, 다른 경전 외우고 있는 게 좋은 시간이라 하더라도, 이거 곱하기는 이것보다 못합니다. 값이 훨씬 떨어지는 거야. 시부유원은, 그래서, 이래서 머물지 않고 나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세존이 무게라, 세존께서 무게니 무게, 가만히 있어서, 화도 안 내고, 뭐라고 말리지도 않고, 그 사람들 외제를 나하고, 그러지도 않고, 그냥, 많이 아니까, 그 사람들 근기로 많이 아니까, 무게는 가만히 있는데, 이게 좋은 거예요. 왜 나왔냐, 왜 안 되냐, 그렇게 할 게 아니다. 입을 제지하십니다. 그래서 제지하지 아니겠다. 무게감이 있고, 그만, 말리지 않는다. 이 말이, 말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쓰겠습니다. 소리도 하오. 하고 증상은 이 그뿐만 없어도 아직 보내고 이만저만 합니다. 이왕 뭐, 시간은 얼마나 갖다 버렸으면, 돈도 얼마나 갖다 버렸으면. 그리고 이 복학연 하나는 얻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하면, 이 예찹씨가 시리의 기분을 최종 유형은 하여나 고객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올릴게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오늘 밤 6시에까지 하겠습니다.